신정섭 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리지널 편백숲으로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운동을 다니던 편백숲은 편백나무로만 구성된 곳이 아니고 메타세콰이어와 편백이 섞인 그런 숲길이고, 이곳은 오로지 편백만 있는 숲입니다. 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푸르름이 다 잔뜩 있는 것이 보이시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 겨울에도 제가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 금구 명품길입니다. 이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항공 촬영이랑 보여드렸죠. 거기로 또 왔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굉장히 정겹습니다, 지금.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35분입니다. 예전에는 오전 10시에가 제일 피톤치드가 방출량이 많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오후 2시 이후에 피톤치드 방출량이 제일 많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또 겨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대를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편백숲에는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 한가하지만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이 숲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더더욱이 이제 트레킹 코스로는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맨발 걷기보다는 트레킹 코스로 더 각광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이 편백숲에는 지금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저희 와이프는 아직 이 맨발 걷기를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 혼자서 걷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을 좀 쳐다보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참 맑네요. 편백숲의 싱그러움과 이 청량감을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자연과 하나 됐을 때가 더 시너지 효과가 큰 것입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걱정 싫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보세요. 이렇게 숲에 와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싹 돌아보고, 지금 숲의 전기를 지금 제가 마음껏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안쪽에 있는 편백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렇게 그네도 보이고, 예, 탁자도 보이죠? 예, 뭐를 먹을 수 있는 탁자도 있고요. 예, 저쪽에 또 그네 또 있네요. 예, 여기에서 잠시 앉아서 그네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화면이 너무 흔들리는가요? 아, 좋네요. 아, 지금 이 그네 옆에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뭐한 2, 300년은 좋게 된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멋지죠? 네. 산에 있는 명품 소나무 같습니다. 아, 제가 오늘 숲에 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이 좀 떨어지고 그랬는데, 아, 지금 좀 힘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 같은 남한우님들은 이런 증세들을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힘이 떨어진다는 말이 뭔 소린지. 제가 이제 30차 항암을 마쳤는데, 이렇게 항암을 받는 남한우님들은 왜 힘이 떨어지는지, 또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는 편백숲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이렇게 지금 참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엽길도 걷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편백숲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기운도 많이 북돋아졌고 또 기분도 굉장히 상쾌해졌습니다. 이래서 자꾸 숲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숲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 걱정스러움을 이겨내고, 그래도 이 숲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하는 거는 또 집에서 하고, 숲에서 또할 거는 숲에서 하고,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이렇게 또 나와서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요. 나설 때만, 집에서 처음에 나설 때만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기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도 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와 보세요. 숲을 나와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오늘 기온도 많이 올라갔고 어싱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푸르른 편백숲에서 이렇게 어싱을 하니까. 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계속 이 숲길을 따라서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바램이 있다면, 저처럼 많이 아파서 숲을 찾는 게 아닌, 건강하신 분들이, 미리미리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서 숲을 많이 찾고, 또, 맨발 걷기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빨리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산속임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농장이 있어서 뭐 거위 우는 소리도 나고, 개 짖는 소리도 나고, 그렇네요. 자,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이만 저는 이제 영상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 좋은 장소 찾아서 가게 되면 또 그것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즐겁게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